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맥스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제 조상격인 그런 친구인 것 같고요. 트레일러도 이제 포함을 해주고요. 그 트레일러 안에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콕핏 코어 같은 거를 막 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아니면 수리 장치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트레일러 안에 다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장을 해놓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1편, 2편을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DA65 배틀콤보이 V맥스 트레일러를 제외한 로봇 모드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레일러 쪽에 굉장히 많고요. 이 배틀콤보이 자체의 부속품들은 거의 이게 끝이에요. 이런 상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하체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코어 두 개, 캐논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콕핏 안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앞에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고요. 안에 저렇게 다이아클론 대원을 태워줄 수 있어요. 다이아클론 대원도 두 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나눠서 태워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내려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고정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저 코어에는 안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기 일자로 되어 있는 부품 쪽에 이 십자축 이 부분을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조금 달랑달랑 거리네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의 생놀이 제품인 섀도우 콤보이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전 판매자분께서 이렇게 스티커 동봉된 거를 붙여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몰드 같은 것들도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밋밋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를 이렇게 열어주면 미사일도 들어가 있는, 이렇게 다연장 미사일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깨알 디테일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플라이트 컴뱃 머신 맥스01이라는 모드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날개를 이렇게 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팔은 돌려주고요. 밑에 있는 날개 쪽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여기도 팔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날개는 이렇게 직각, 그리고 밑에 있는 날개는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이 날개도 이런 식으로 딱 해주고, 여기 밑에 랜딩 기어 같은 거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플라이트 컴뱃 머신 맥스01이라는 이런 비행기체가 완성이 돼요. 여기 앞에 이런 노즐 같은 것도 달려있게 나왔고, 이 랜딩 기어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안에 또 저렇게 미사일이 나오는, 이런 깨알 기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딩 기어 달아주면 미사일은 들어가고, 랜딩 기어 다시 펼쳐주면 이렇게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진짜 다이아클론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분이네요, 진짜. 사실 이런 전투기 모양은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클론이란 게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적응만 되면 굉장히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드라이빙 컴뱃 머신 맥스02라는 모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콕핏 안에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 태워줄 수 있는데, 여기는 따로 안전벨트가 없어요. 안전벨트 기믹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앞에 캐논은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고요. 이 친구를 앞에 여기다가 딱 연결시켜주고, 여기 동봉된 캐논을 여기 살짝 들어주고, 앞에다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딱 당겨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도 여기 살짝 올려주고 놓고 살짝 슬라이드해서 고정해주면 드라이빙 컴뱃 머신 맥스02의 이제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웰드라인들 보이세요? 근데 이 다이아클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웰드라인들이 참 제품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사출 막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플라스틱 사출 자체의 느낌을 굉장히 잘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02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살짝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품을 살짝 들어 올리고,
옆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고요. 다시 발바닥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옆으로 이렇게 캐논을 벌려서 공격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봉된 이런 의료용 침대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트레일러 안쪽에서는 뭔가 의료용 침대 같은 느낌이 나지만 여기 드라이빙 컨벤 머신 맥스 02 뒤에다가 장착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 이렇게 양쪽으로 딱 껴주고 각도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라쳇이에요.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은 뭔가 대공포를 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섀도우 콤보이에는 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이라서 이런 연출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바퀴 6개 정말 잘 굴러가고요. 야, 이런 거 진짜 좋지 않아요? 막 대공포 느낌 나는 거? 물론 막 대공포 느낌이 엄청 막 되게 디테일하게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호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점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기체가 합쳐져서 멀티플 어택 비클이라는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 일단 먼저 날개들 다 접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날개 다 접어주고 앞쪽도 접어주고 이제 영상에서는 이게 이렇게 쫙 날아와서 이렇게 안착되면서 랜딩 기어가 쭉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건데 실상은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는 안 되고 이렇게 조인트 빼주고요. 팔 다시 밑으로 내려주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상태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코어 잠깐 빼주고 여기 버튼 누르면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앞에 있는 조인트를 먼저 끼고 여기 발 뒤쪽에 있는 저 조인트를 양쪽을 껴줘야 됩니다. 이렇게 껴주고 여기 코어도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멀티플 어택 비클 이라는 이런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처음에 제품 받으면 바퀴는 아마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쭉 빼준 상태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품보다 섀도우 콤보이를 먼저 구매를 했었는데 딱 그거를 구매해서 받자마자 이 모드를 보고 이게 뭐지? 그런 감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멋지네요. 확실히 뽕이 차 있으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게 뭐라고 막 이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딱 옵티머스 느낌도 나고요. 색감 때문인지. 그리고 뒤에 트레일러도 끼고 다니면 확실히 옥대장 느낌이 많이 나요. 와, 진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이런 코어 앞쪽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트레일러 딱 이런 견인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꾹 껴주면 이 VMAX 배틀 콤보이 자체가 이렇게 아니 이 플라스틱판 되게 우둘투둘 하거든요. 제 배경지가 근데 거기도 굉장히 잘 끌고 다닙니다. 이 궤도 자체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물론 엄청 크니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힘 많이 들이지 않고 바퀴들이 잘 되어 있어서 트레일러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반했던 건 이 모드가 아니기는 해요. 그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좀 순찰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포탈 같은 거 열리면서 저기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막 드리프트 걸면서 뛰쳐나가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구매를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이 비클 모드를 먼저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분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딱 내려줘야 되는데 아파. 손톱을 잘랐더니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주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구멍 맞게끔 딱 안착시켜주면 사실 저는 지금 한량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세 칸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두 칸까지가 끝입니다.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짜리 트레일러 끌고 다니다가 포탈 열리고 적군 막 나올 김이 보이니까 막 드리프트 막 해가지고 야, 그 바로 뛰쳐나가던 모습, 그리고 여기 뒤에 열리면서 얘가 팍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서 얘랑 막 앞에 있는 애랑 합체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멋있게 생각했던 기믹이 이제 여기 옆에 열리면서 야, 이거 보이세요? 이 궤도 안에서 다이아클론 대원이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거. 야, 제가 진짜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깨알 기믹을 넣어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 리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야, 이게 기계지 무슨. 와, 씨.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나올 이제 포드 겐트리라는 게 있는데 막 정비시설 같은 거 있죠. 막 건담 같은 거 보면은 메스뉴 같은 거에 막 정비시설 그런 거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나와요. 이 트레일러 끝에 연결할 수 있게끔. 제가 진짜 그걸 위해서 VMAX 눈에 불을 켜고 구하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좋은 분께 굉장히 착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합체된 비큐 상태에서 바로 로봇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요 코어는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바퀴도 안쪽으로 접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다이아클론 제품들의 플라스틱이 다들 튼튼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파손들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팔 밑에 있는 조인트 빼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조인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 뒤에 바퀴 조인트 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품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요. 야, 미쳤다 이거. 저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시켜주는 설계 진짜 다이아클론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트랜스포머도 잘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중인지 접고 보통 끝이거든요. 야, 근데 이 배틀콤보이는 이렇게 한 번 더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접고 반대로 돌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접고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 빼고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슬라이드 해서 앞으로 더 가져와 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조인트 빼고 슬라이드, 그리고 팔 살짝 돌려주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나와주고 닫고 날개도 닫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펼쳐주고 날개 안 펼치시고 이렇게 열라고 하지 마세요. 파손 납니다. 백화 뜨거나. 그래서 닫고 날개도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관절만 이용해서 허리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뒤에 얼굴 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열고, 아우, 그 다음에 반바퀴 돌려주고 다시 전체를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코어를 안쪽까지 슬라이드 꾹, 그리고 머리를 탁 내려주면 배틀콤보이 VMAX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게 VMAX라는 이름의 명칭인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옵티머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코어는 뭐 트레일러 안에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꽂아 주셔도 되고 이렇게 길쭉하게 꽂아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진짜 너무 잘생겼다. 진짜 너무 잘 만든다. 로봇을 로봇답게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뒤에 클리어 파츠 광량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야, 진짜 거의 눈에 빛나듯이 불이 들어옵니다. 조명을 살짝만 쬐도 야,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오고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되는 그런 부위. 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합쳐지니 전체적으로 이제 더 심심하지 않게끔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만들어준 것 같고요. 이런 사출 느낌의 웰드라인들 굉장히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크지 않은 제품인데도 되게 고급지다? 제가 원래 도색 제품들만 좋아하는데 전체적인 사출 위에 이런 포인트 도색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조화롭게 잘 넣어줘서 진짜 고급진 제품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이 코어 빼면은 깔끔하게 등짐 하나 없는 변신 가지고 있고요. 정말 놀랐었던 이 바퀴 정리. 근데 여기는 차콜이고 여기는 회색이에요. 뭔가 부품을 돌려쓴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뒤에도 이렇게 팔 표면 같은 데나 이런 등판은 이렇게 덕트 같이 표현을 해줬고, 뒤에 나사 자국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전 좋아해요. 뭐 조인트 같은 걸 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사 같은 거 분해해서 제가 보강 같은 것도 쉽기 때문에 고관절도 부드러워지면 저렇게 나사 구멍으로 조여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등짐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부품을 이렇게 옆으로 체결을 해주면은 이 멋진 포인트 도색들을 가리는 듯한 그런 로봇 모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실 분들은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멋들어지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섀도우 콤보이는 발목 관절들이나 모든 관절들이 더 뻑뻑하기 때문에 여기 부위 있죠, 여기. 여기를 막 너무 움직이다가 좀 지렛대 원리였는지 관절이 너무 빡셌는지 이렇게 앞쪽이 부셔졌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직 괜찮네요.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은 360도 그리고 볼 관절로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360도 어깨 돌아가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들 이용해주면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별 가동은 안 되고 이렇게 다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주먹은 조금 자연스럽게 쥐어줄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앞쪽으로 요 정도. 그리고 뒤쪽으로는 뭐 이런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뭐 코어 빼주고 해주면 조금 더 뻗어지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야 직각 이상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가동성은 많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요새 나오는 제품들이 워낙에 가동성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변신되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찢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갈 것 같은데 딱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더 두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딱 요 정도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 정도 쩍 뻗어지고요. 앞쪽으로도 살짝 그리고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발목 안쪽으로 이만큼 꺾어줄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자립시킨 상태로 막 발목을 움직이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가 부러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섀도우 콤보이는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꾹 하고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품이 힘을 못 받고 튕겨져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서 이렇게 주먹에다가 딱 끼워줄 수 있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빼서 이렇게 끼워서 뭐 뿌슝 빠슝 하고 놀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섀도우 콤보이는 이제 카타나가 두 자루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칼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색감이랑도 잘 어울리고 비클모드시에 둘 곳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정리가 간편한 딱 그 정도의 무기만 챙겨주는 VMAX도 좋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41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합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섀도우 콤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그림자 분신술 한번 써본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파손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AS 받은 제품. 이제 제가 일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은 먼저 새 제품을 다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섀도우 콤보이는 이런 식으로 발목 가동해 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가동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발목이 한번 부서지니까 고정이 안 되고 지금은 순간접착제로 그냥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틀버펄로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버스칼리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버스칼리버 진짜 색감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 진짜 다이아클론 시작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구하기 쉬운 것들부터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버스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고관절 자체가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품에 AS를 신청했더니 여기 고관절을 담당하는 친구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하나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MAX 제품의 영상 리뷰였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체 자체 리뷰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또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진짜 뭐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또 조금 영상을 준비해 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다이아클론 DA65 배틀콤보이 VMAX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강요는 아닙니다. 내 입안 취소한다! 취소 취소! 어르신! 회장님! 이렇게 쓱쓱 빌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자! 꿀!